미나상, 고니치와. 자, 그럼 곧장 문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가 나왔죠.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에는 늘 항상 그림이 4개 이렇게 됐었고, 늘 항상 포인트가 장음이었었는데,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대평가의 어떠한 패턴이 확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림은 2개, 그리고 장음보다는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카타카나 열심히 외웠는지를 물어보게 되겠죠. 자, 노트, 그 다음에 피아노. 한국어로 발음해도 노라는 글자가 필요하고, 자, 노라는 카타카나는 바로 이렇게 쓰는데, 너무 카타카나와 히라가나 글씨체에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우리 히라가나의 노에서도 요런 획의 느낌이 생기죠. 뭉글리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뭐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그림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래요. 글자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노또세 박자, 박자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피아노가 되겠죠. 다른 글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쿠, 히라가나의 쿠. 이렇게 쓰죠. 자, 두 번째는 와인데요. 헷갈리게 하는 글자체로 정말 자주 등장을 하죠. 자, 일단 와라는 글자, 히라가나의 와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 느낌만 살려서 이렇게 심플화시켰다라고 연관을 지어볼까요? 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바로 요런 글자가 있었죠. 위에 작대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더 있겠죠? 히라가나의 우에 해당되는 가타카나 우가 됩니다. 자, 하나 더요. 자, 이런 글자가 있었죠. 지금까지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했었던 헷갈리게 하는 그런 스펠링으로 자주 나왔었는데, 바로 후가 됩니다.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나이프요. 우리가 나이프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반타금 점을 찍고 틀려버리시는, 혹은 이런 함정을 자주 이렇게 아예 체크할까요? 내는 그런 시험 문제도 보게 되는데요. 나이프가 아니라 나이흐가 됩니다. 흐, 입술 부딪히면 안 돼요. 자, 나이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뾰족한 요 부분, 빈출 어휘와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우리 글자 기억하기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가볍게 이렇게 어휘, 스펠링 체크하는 것으로 넘기고, 자,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이제 히라가나 어휘 혹은 한개 정도는 가타카나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프 같은 경우, 나이흐가 정답이죠. 자, 정답은 일단 2번이 정확하죠. 체육이라는 단어고, 타이이쿠. 타이이쿠라고 발음하는데, 보통 이 체육이라는 어휘를 제시할 때는 나이쿠 이런 형태로 땡땡을 붙여서 함정을 또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는 고쳐 볼까요? 자, 마이아사 이누도 산책 시데이마스. 산책 어떻게 읽나요? 산보. 세 박자였었죠. 장음이 없습니다. 자, 3번. 낙세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라는 부사로 오제가 있었죠. 오,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오, 실은 오 장음과 그 다음에 오 장음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함정을 파는 그런 단어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10개라는 단어가 있었죠. 한 개부터 세어볼까요?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노츠, 토입니다. 자, 토, 오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를 토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그런 함정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실에서도 주관식으로 10개를 써보라고 하면 도라고 쓰고 틀려버리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10개는 토. 혹시 10일은 아시나요? 그렇죠. 토가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0에 관련된 발음은 토, 오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제 아츠마테이마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4번. 자, 오미야겐이 기념품 선물로
일본의 인형을 갖다라고 하네요. 자, 인형 한자 읽기에서 이렇게 이응 받침이 들어간 한자들은 반드시 장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들이 바로 한자 어휘에 그 히라가나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그런 팁이 되고요. 보통 이런 2번 문형 같은 경우는 바로 장음을 가지는 단어들을 자주 출제해요. 혹은 장음을 가질 것 같은데 안 갖는 어휘들이 있었겠죠. 뭐 삼보 같은 경우요. 우리가 긴장감 없이 삼보, 삼보 이렇게 얘기해버리다 보면 뭔가 장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도 됩니다. 자, 따라서 늘 항상 다시 쓸까요? 장음을 가진 어휘들이 2번 문형에 자주 출제되는데 한국어로 한자의 발음이 이응 받침으로 끝나거나 의외로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어휘, 그런 한자들도 장음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업이라는 단어죠. 수업.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주교인지 혹은 주교인지 혹은 아이고 똑같네요. 주교 인지 혹은 주교인지 혹은 주교인지. 자, 이거 초반에 너무 많이 헷갈려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수업, 업이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에 장음이 있는 것에 눈길을 주시고 먼저 쳐내셔야지 돼요. 정답은 앞이 짧고 뒤가 긴 주교우 세 박자 짜리 단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교, 주교. 자주 출제되는 빈출어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5번. 라이슈가라 지진호 시고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고돈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돕다라는 단어는 테츠다우죠. 테츠다우 땡땡을 지워주셔야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